화장품을 선택하기 어렵다면 한국의 AI 로봇이 피부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맞춤형 제품을 만들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의 화장품 회사인 아모레퍼시픽은 당신의 필요에 맞춘 화장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로고파이 기반의 AI 기반 화장품 제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화장품은 브랜드 인지도, 포장, 사용자 리뷰, 매장 직원의 추천을 기반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선택의 폭이 제한되어 있고 개인의 요구나 피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회사의 78년 역사에 걸쳐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험실이 아닌 조건에서 피부를 스캔하고 매장에서 전문 로봇 기계를 사용하여 제품을 즉석에서 만드는 기술로 205개의 다른 피부 파운데이션 또는 366개의 다른 입술 제품 색상 중에서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을 추천하기 위해 AI를 사용하는 것을 평소보다 더 폭넓게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술은 로고 부문에서 CES 2023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AI 기반 피부 진단 시스템에 대한 자사의 연구 논문은 지난해 12월 국제화장품과학저널에 게재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양용석 수석연구원은 AI 알고리즘이 제품 출시에 더 빠른 속도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